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2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시기와 분쟁 없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03년도를 시작한 지가 그지 같은데 벌써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있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늘 지켜주셨고 한없는 복으로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복에 부응치 못하고 늘 좌절하며 넘어지며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나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연약하며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환락과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뜻대로 살기 위하여 보낸 시간들이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마음과 늘 연약한 심령으로 살아왔음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기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죄인의 심정이며 늘 부족하며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삶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더듬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치 못하였던 것을 돌아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게 하시고 이 기도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도 힘을 얻고 또 우리의 길을 밝히는 말씀이 되어서 그것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진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봉사하는 모양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보다 연약하지만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생각하며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열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지난주에 이어서 한 장 뒤로 넘어가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딸랑 한 절. 오늘은 또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죠. 200번.
그런 말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흥황하며 교회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는 초기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흥황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고엘이 되었다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며 각종 병자가 치료되는 표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결과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으로 더욱더 힘있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소개한 초기 교회의 모습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얻어 세상 속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아마 많은 절망들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 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복음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나쳐버렸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부분을 넘어간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흥황하게 되고 흥황해지고 교회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된 원인이 그것뿐일까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것이 전통적 사도행전에 대한 해석이었고, 저도 문해적으로 사도행전을 정리한다고 해보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는 우를 조금씩 범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저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사과하고 정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소개해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된 원인들을 다시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 정도로만 본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 이룰까?
거기에 목표를 둔 사람들의 해석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좋아요? 좋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위한 도구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천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진기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방언 말하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실컷 죽은 자 살려놔 봐야 실컷 병자 살려놔 봐야 또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또 병에 걸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했나요?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인데 표적 사인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현상에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가볍게 단편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 한켠으로 얼마나 무거운지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과연 복음을 흥황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된 원인, 세상 속으로 힘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먼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의 글에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제를 찾아보죠. 모두 다섯 개의 문단이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서사 형태의 글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유대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무슨 소식을 듣게 돼요? 무슨 소식을 들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것을 배경으로 누가 사건을 일으키나요? 사건을 전개하죠? 할례자들이 사건을 전개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나요?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베드로 때문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제 사건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누구를 비난했어요?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비난했다니까 누구를 비난했을까요? 베드로를 비난했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사건을 시작합니다. 아, 베드로는 우리들 무리 속에 남겨둘 수 없어. 쳐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가 교회로부터 쳐냄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베드로는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요? 자신이 고넬료 가정,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과정을 설명해줘요. 그러자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쳐내려고 사건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건은 어떻게 절정에 이르죠? 18절 상반절.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할례자들의 반응 어때요? 잠잠하게 되었대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게 되었대요. 잠잠하다는 말은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입을 다문 거예요. 비난하던 일을 멈춘 거죠. 멈추기만 했나요? 결말이 어떻게 났나요? 비난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었다. 연결이 되어서 결말이 났어요. 그죠? 누가는 이 말씀에서 독자인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단지 고넬료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얘기하려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 속에 담겨있는 엄청나고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중간에 행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할례자들이 비난하고자 했죠?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불가능한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죠. 왜 비난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것만 얘기하면 누가가 이 사건을 있었던 일들을 서사 형태로 꾸며서 기록하여 전해준 목적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할례받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코만 살짝 올리는 수술이에요. 그건 뭐예요? 리폼. 리폼이에요, 그죠? 개혁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할례자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 가능하게 되었네라고 바뀌는 것은 뭐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리폼이에요? 뭐예요? 트랜스폼이지. 변혁이에요. 아기들이 장난감 보니까 분명히 좀 전에 자동차였는데 어느 순간 로봇으로 변해 있어요. 와우. 좀 전에 분명히 자동차였는데. 그러니까 이건 안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것도 맞네 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흥황해져 가는 것을 방언 때문인 줄 알고 병 고치는 것 때문인 줄 알아요. 그것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생각의 변혁과 삶의 변혁, 트랜스포밍 된 이 모습이 교회를 수가 늘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가볍게 그동안 놓쳐버린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한,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수가 많아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게 되었던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었던 그들이 베드로에게 수긍하게 되고 오히려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원인이 하나 생겼죠? 그 원인과 하나 된 모습과 하나 된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할례자 기독교인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난 현장으로 달려가 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과 그 다음에 누가?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비난했나요? 말로서 비난했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네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 비난이니까 긍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한 거죠. 비난하다라는 동사는 상대가 한 행위를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비하하여 말하는 것. 그게 뭐예요? 비난이에요. 베드로의 행위는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명의 사도들이에요. 베드로의 동료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누구를 비난해요? 동료인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무엇이 이 사도들로 하여금 한 명의 사도인 베드로를 비난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은 베드로를 왜 비난하였을까요?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고 무할례자를 어떻게 했죠? 차별했어요. 쟤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 쟤네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저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라고 구분하고 그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라고 하나요? 평등하니 존중하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람을 차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 제국의 영향이에요. 제국의 가치관이에요. 안식일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일주일에 여섯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신분 제도가 있으니까 종들은 일하고 주인도 일하지만 주인은 쉬운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구분하잖아, 그죠?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어떻게 해라? 종들도 네가 쉬는 것처럼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단지 일 안 시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너처럼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인 너나 종의 신분인 그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인 그도 지어놓고 좋았더라. 주인인 그도 지어놓고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차별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동일하게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는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은 안 바뀐 거죠. 이들은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제국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세상 제국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너를 이용하여 나의 평안과 안위를 확보하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때 나는 너와 차별된 존재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너를 차별하여 뭐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종들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기를 밥 먹듯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차별의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파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 곧 베드로를 비난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이른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흥황해질 수 없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뭐합니까? 그죠? 또 죽잖아요. 또 병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질 리가 없죠. 이런 삶의 변혁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고 수가 더 많아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런 차별의식, 특권의식, 우월의식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 직분이 높을수록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직분이 높을수록 이런 특권의식,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게,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목사는 늘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있죠. 특권의식이에요. 제가 우리 석집사님에게도 식사 대접을 받고 아직 식사 대접을 한 번도 못 해드렸어요. 꼭 해보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특권의식, 제 안에 있는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예 근처에 근접도 못하도록,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었어요. 이해가 얼마나 남지 않아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굴뚝같이 생겨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라는 이런 우월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좋은 나에게는 임하지만 믿음 없는 저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흥황하게 뻗어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를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하면서 뭘로 생각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 사도 베드로와 할례자 유대 기독교인 사이에 하나가 된 모습과 그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와 할례파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비난, 다툼이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 18절, 그들이 이 말, 누구의 말? 베드로가 전한 이 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이 귀한 말을 다 듣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잠잠해졌다. 사실은 이 말을 들은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번역하면 정확해요. 그들이 듣고가 아니고 이 말을 들은 그들이. 하나 더 공감을 해주네요. 말씀이 나를 찔렀다. 아야 그러잖아요. 좋아요. 그래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이 잠잠하게 되었다. 비슷하나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무엇을? 생명 얻는 회개를. 조금 더 변화시켜볼까요? 생명 얻는 회개는 누가 주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무엇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공히 인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나요? 이제 그 과정을, 원인을 살펴보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졌어요. 그죠? 비난하여 다툼이 생겼는데 하나가 되었어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과정을 볼까, 원인을 볼까요? 11장 4절.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나요? 베드로가 설명해 준 거에 그간의 과정들을. 무엇을 설명해 주었죠? 10절을 볼까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세 번 있었다. 어떤 일이 세 번 있었다? 4절부터 9절까지.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담긴 채로 내려왔. 나 이거 먹으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 못 먹는다 하느냐.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했다? 세 번 반복했다.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이제 환상은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환상은 종료가 됐어요.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었는데 어디서 보낸? 가이사랴에서. 누가 보낸? 고넬료가. 내게로 보낸 세 사람이 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게 명령하셨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에게로 가거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자,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나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뭐처럼? 며칠 전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집에도 임하셨다. 결론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못하겠다 할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내가 세례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할례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잠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가 된 사도들이에요. 마침내 하나가 된 할례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특권의식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월의식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쉬운 걸까요? 병자 고치는 거는 쉬워요.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잘 고쳐요. 굳이 신유은사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면요, 하나님에게 지식을 받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병자 잘 고쳐요. 물론 못 고치는 환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혁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최고의 것임을 저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강조했던 것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가난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가 그것만 강조해온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하여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킨 이스라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후에 신명기
13장에서 이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가지고 떠나게 한 자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너를 종으로 삼는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고 그와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불러내셨는데 나와서 뭐해요?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아요. 어디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너를 꾀어내가지고 떠나게 한 자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자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 했겠어요? 무서워요. 돌로 쳐 죽여라. 병자 고치는지 못했다고 돌로 쳐 죽이란 말은 없어요. 죽은 자 살리지 못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가졌던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려 하면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이 애굽 땅 세상 제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뭐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인도하여 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병자 고치는데, 방언 말하는데. 그러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칭찬받겠어요? 손가락질 당하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가 중간에 얘기했었죠. 내년 교회 교육 목표를 생각하면서 뭘 삼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 너는 뭐가 되라? 세상에게 복이 되라 하셨죠. 복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잖아요. 복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복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기는 복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복이 되려고 힘쓰는 교회 내는 표를 그렇게 정할까 고민을 하면서 세상 제국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1년 동안 비교하면서 우리가 변혁을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좀 더 얘기를 할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회 목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택받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 차별의식, 우월의식들을 다 내려놓고 너와 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알아 상호 존중하며 너를 복되게 하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으로 흥황하게 뻗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누가가 성경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제 이 특권의식, 우월의식, 차별의식을 내려놓고 나와 너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임을 알아 너에게 복이 되어주기를 힘쓰는 베드로 같은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사랑이 감격하여 그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의 품에 고이고이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소중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이 물질 위에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행편을 살피시고 의와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배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린 어떤 성도님이 말하기를 포항 충청교회는 복받은 교회 같다고. 왜냐니까 예배 시간에 아가 소리가 들린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애기들 소리가 없대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어제 바닥 잘 닦아놨으니까 다녀도 돼. 그 안혜광 집사님 가정에 막내 예준이가 독감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가족들이 오늘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급하게 우리 대웅 형제님께 반주 부탁드렸는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권영목 집사님, 예결산 위원장 권영목 집사님도 또 그래서 오늘 결석하셔서 천상 이우식 집사님 다음 주라에 오시니까 예결산 위원회 2주간 미뤄서 12월 24일 주일날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력 준비되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아직 많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많이 주문도 안 했는데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적어도 한 분이 하나 이상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는 데도 사용해 주시고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눠주시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빗덩이 같은 데가 그제 같은데 저렇게 커서.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 등으로 인한 사람을 차별하며 때로 홀대하기도 하였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이제 변혁을 이루어 너와 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지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너를 도와주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